신라호텔 룸서비스 54,000원짜리 햄버거. 신라호텔에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게 54,000원짜리다. 룸서비스로.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한우 치즈버거인데. 아니 근데 번이 참 좋네요. 예. 번이 아주 저 고급지네. 예. 어, 그돈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쯤은 이런 그냥 사치를 부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예. 한 번쯤은 이런 사치를 부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때깔이 참 곱네요. 예. 맛있어 보이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카페도 그냥 하루 종일 이 쯔양님 소식으로 인해서 예, 많이 좀 올라가 있더라고. 제가 그 정리를 못했는데 나중에 꼭 그 정리할게요. 그 댓글에 막 뭐 쯔양도 잘못이 있네. 쟤도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하면서 제가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하는 그 개버릇을. 네가 했니? 네. 잘했다. 랄프가 또 잘했네요. 어? 민정이가 했어? 아이고 민정아 고맙다. 그런 새끼들은 싹을 잘라야 돼. 나음당한 새끼들. 성욕 부산물 새끼들. 예. 아 제가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나 욕 너무 많이. 나 오늘 노딱 먹겠는데? 아 좀 환기를 좀 시키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나 이거 계속 가다가는 뭔가 다른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욕할 것 같아. 이걸 좀 좀 가라앉힐게요. 예, 나 자꾸 이게 나 너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찐으로 나오는 거야. 인간의 그냥 그 찐 인간 바이브야 그냥. 내가 뭐 정의감이 대단한 인간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씨발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아 그럼 자 그만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아 잠깐만. 오케이 그만. 아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게 뭔가 너무 흥분해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흥분해 갖고 사람이 그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조금만 담배 한 대 핍시다. 담배 이럴 때 담배만 한 게 없어, 그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조금 환기 시키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소식이 너무 어제부터. 아니요 아니요 방송에서 이렇게 욕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요즘 저자극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대를 자꾸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진짜 너무 욕을 많이 한 날이라서. 근데 시벨러매거 사람 아닌 병쓴 개벌레 새끼들한테는 욕도 좀 할 수 있잖아 시두박년들. 아니야 아니야 그만 이제 그만해. 저 아저씨 스트롱맨 출신이래요. 예. 3대 천 치고 막 진짜 인자강인 아저씨인데 2대1로 그 육각 링에서 그 2대1로 싸운 거 그거잖아요.
자, 이제 조금 좀 내려놓고 좀 이제 네. 넘어갑시다. 한국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독일 근황. 독일 내 생태를 위협하는 참개 확산으로 골치. 그냥 저기다가 그냥 튀김가루 싹 묻힌 다음에 예, 애들 좀 말리고 튀김가루 그냥 위에서 그냥 살포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끓는 기름에다가 두 번 튀겨야 돼요. 그래야 껍질까지 바삭해지거든요. 예, 아이 맛있겠네.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야, 저 7개 튀김 진짜 맛있는데. 어지러지란 구청에 돌진한 차량 불박. 오,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이라노! 오, 시에, 자기 미쳤나, 와이라노, 오오오오! 어디까지 들어가! 영화 촬영 장면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야, 이거. 아이고야.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구만. 아 근데 진짜 난 이거 조금 그 전문가들이 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이대가 65세 이상을 넘어가면서 엑셀이랑 브레이크 페달 자체를 혼동해 가지고 밟는 것 자체가 인지 능력이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있으면은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이렇게 옮겨서 밟으면 되는데 그 왜 이게 이 나이대 사람들에게만 자꾸 나오는 건지 순간 당황한다고 그 발을 못 옮기고 계속 밟는 거야 그냥.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데. 영상은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영상이 있어요? 영상 그 소리 있는 영상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릴스 거라서. 저 원본 찾기가 어려울 거야, 랄프야. 할머니가 벽 받고 웃었다고? 보지 말자, 그냥.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욕 나올 것 같으니까 보지 마. 넘어가자, 넘어가자. 또 급발진.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페달 블랙박스 영상. 급발진 주장하는 또 다른 영상. 이 영상을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듯. 아 발에 불박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치해 놓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발 불박 영상을 보고 딱 그 꼬리 내린 영상 같아요. 했다가 다시 힘껏 페달을 밟는데. 그러네 그러네. 이번에도 엑셀입니다. 그러네. 차량이 급격히 빨라지는데도 A씨는 엑셀을 그러네. 야, 이거 심지어 사고 직전에 아예 엑셀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한 차례도 밟지 않았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던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고 연구 결과를 UN 유럽 경제 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페달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정지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급가속에 대한 방지하는 기술을 중점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행 중에 발생하는 급가속에 대한 방지 기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실수를 차량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막으려는 겁니다. JTBC
긴급 제동 시스템 저거 되게 좋은 방안이다. 이게 다른 해외에서도 이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나 봐요. 야. 이게 이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영상이야. 그죠? 발 옮기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 있다. 이건 진짜. 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아,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잉글랜드가 뭔가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폼을 찾아가고 있다. 예. 벨링엄의 그 바이시클 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결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를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예. 경기 언제죠? 월요일 4시? 월요일 4시. 내가 또 휴방한 날이네. 너무 좋네. 일요일자 방송이야? 일요일자 방송은 4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로를 너무 보고 싶네. 유로 결승은 못 참지. 아, 예. 네. 일요일은 제가 좀 일찍 키니까, 영도 무슨 한기 한번 가시죠. 뽀뽀. 여보세요? 형님, 이근이랑 언제 싸운다 했죠? 이근님은 저랑 싸우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하. 아, 혹시 설마 그 구재형님이랑 저랑 비교하는 거야? 시발 전화 끊어버리네 개새끼가. 여보세요? 야, 진짜 싫다. 머리 내릴까? 더 젊어 보이네요, 진짜. 민경훈 씨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심을 했다.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20살에 데뷔해서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가오는 11월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고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예. 그럼 민경훈님 너무 호감이죠? 예, 너무 호감이고, 또 구설수도 없고. 연예계 생활을 진짜 10년 이상 했는데 큰 어떤 구설수 없이 이렇게 지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좀 뭔가 그게 나오는 것 같아. 그, 인성이 나온다.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훈훈한 소식이었고요. 오늘 자 장원영 인스타. 참, 장원영을 꾸준히 응원할 것 같았던 나였지만, 또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나오고 카리나의 폼이 또 이 활동량이랑 비례해서 점점 축적되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카리나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입장은요. 예. 그래서 전에도 뭐 야 장으로 가 이러면서 카리나 뭐 이렇게 입고 그랬으면 바로 그냥 넘겨버리고 장원영 보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예, 끝에 가서는 예, 카리나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코트가 떠났다고?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예.
아니 장원 역량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뭐 똑똑하고 다 갖췄죠. 지덕체를 다 겸비했다. 정말 절세 미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 정말 이 카리나님의 그 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둘이 이 다른 것 같아. 다른 결인 것 같아. 저는 아무래도 예 카리나인 것 같습니다. 예. 카리나 애써 쳐냈는데 다시 돌아왔네. 어. 별로 중요한 팬이 아니군요. 저는 이 둘에게 있어서 장원영과 카리나에게 있어서 별로 환영하고 싶은 팬이 아니군요. 예.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방송 보는 건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생체 뷰봇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방송의 재미만 보시고 이 꼴이 미동이라도 하셨으면은 양심적으로 방송에 한 푼이라도 건넸을 텐데요. 언제까지 건빵으로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무소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잠재 고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팬 가입이라도 허세요. 예. 근데 장원영은 이런 조뚱땡이 개돼지가 비교하는 거 알면 포악질 나오겠다. 여자들 혐오 표정 나오는 거 이해돼 놓으시바. 이런 개새끼를 봤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네가 뭔데 저런 스타들에게 자아의탁해가지고 저런 혐오스러운 존재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거 완전 역겹잖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뭘 했어? 내가 회색 티셔츠 몸 내 몸에 다 드러나는 빵빵한 그 쫙 달라붙는 회색 티셔츠 젖꼭지 다 내비치는 회색 티셔츠 입고 가서 더운 날에 팬사인회 가가지고 등에 육수 흥건하게 묻어가지고 사인이라도 해달라 그랬어. 내가 뭐 손이라도 깍지 껴달라 그랬어. 그런 혐오스러운 장면을 내가 연출했어? 아니잖아. 방구석에서 그냥 선선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내가 집안에서 방구석에서 응원했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어? 아니 걔네들은 소비라도 하잖아. 소비를 하는데 그 땀 흥건한 그 족발 같은 손으로 그 깍지 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냐고 내가.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들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연예인한테 자의탁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다니. 열혈 팬이 깍지 껴달라면 껴주냐고요? 여러분 영화 부산행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이 뭔지 아세요? 똑딱똑딱 부산행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마동석. 왜 맞죠? 이거 아까 거고 한 개 더 들어야 돼. 한 개 더 들어야 돼. 사실 짱구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지 짱구가 제 캐릭터가 아니고 전 맹구를 좋아해요. 맹구가 도화살이 있다니까? 맹구가 진짜 섹시하네요. 맹구가 진짜 섹시하네. 안 돼, 그럼 내가 언니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한번 맞춰볼게. 근데 뭐 아닌 캐릭터야. 나도 후니가 진짜 못 참아요. 그 새끼가 걔가 극장판에서 그래. 진짜 그렇게 통수를 쳐가지고 그래 통수를 치고 그렇게 여기저기 어휴 아니 소주를 마실 정도로 내가 진짜 싫어요. 그래. 후니는 진짜 싫어. 참 현명하시네 우리 카리나님. 예, 훈발놈은 까야 맞지. 천하의 개 싸가지 없는 새끼. 훈발놈은 저 맞아야 돼. 어? 얼마나 그 만화에서 혐짓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 혐차오르잖아 보는 것만으로도 징징거리고. 어, 훈발놈은 좀 저 맞아야 돼. 아, 훈발놈이 태훈의 훈발놈이에요? 어, 그래?
아, 그랬구만. 새로운 관점이군요. 어, 참 고우시다.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20대 여직원 지연씨 22살. 최근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뭐죠 이게? 올해 22살의 지연씨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취업을 하셨죠. 대체로 힘든 일을 협력업체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연이가 그냥 젊고 정규직이잖아요. 넌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또 나이도 어린데 왜 공장에 왔느냐 하면서 학교나 다니라고 시기 질투한 사람.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아이 뭐 어린 놈이고 공부나 할 것이지 어? 이렇게 이런 현장에 나왔어 하면서. 예. 저도 한때 노가다 엄청 열심히 뛰었을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아저씨들이, 야, 공부처럼 쉬운 걸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려고 하냐. 물론 노파심에 들어서 한 얘기겠지만, 공부가 쉽다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들은 공부 안 하고 지금 힘든 막노동 일을 하고 있나요? 하면서 팩트 한 접시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꼭 참았습니다. 맞을까봐. 예. 저 현장만의 어떤 그런 뭔가 그런 쌈마이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지연 씨에게도 이렇게 불똥이 튀었나 봅니다. 참 싸가지 없는 노동자들이네. 지연이가 원래 애가 밝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웃습니다. 그걸 남자한테만 웃고 다닌다. 싸가지 없다 하면서 그냥 이쁘니까 튀었군요. 아휴, 뭔지 알 것 같다 이거. 그 이 사건의 발단인 김솔이라는 가명입니다. 친구랑 대화에서 그냥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쉬운 거다. 회사에서 거의 하프림. 다들 내 얘기만 해. 내가 싫은 거지. 어떤 언니 한 명이 약간 무리를 만드나 봐요. 되게 물타기를 한다. 그 김 씨는 겉으로는 지연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뒤로는 무리를 만들어서 지연이를 험담했었다.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소문 같은 걸 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지연이한테 들었거든요. 본인이 없는 곳에서 집중 포화를 쏘아대는 김 씨. 이모들이 말만 하면 쟤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타고 탈의실 이런 데서 다 얘기하면서 그냥 동네 북이 됐네요. 지연 씨가. 그러던 중에 지연 씨가 일하는 직업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고 지연 씨가 한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힌 그녀는 그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지연이만의 잘못은 아닌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곳에서 라인에서 일한 두 사람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심할서까지 썼다고.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그날로 인해 그 충격으로 인해 너무 싫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죽기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술 기운에 유서 몇 장을 남겨놓은 채 자기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남긴 거군요. 1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 유족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괴롭힘 직장 따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족 측은 딸의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을 전해줬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서에 적힌 A씨는 고인과 같은 부서도 아니며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같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렇게 괴롭혔다. 다툴 이유도 없고 접점이 없는데 건드렸다는 거지.
여성 단체는 이 일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핀트가 좀 엇나갔는데? 뭔 역캠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거기다가 안타깝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삼겹살 잘못 자른 건지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잘...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왜? 이게 무슨 논란거리야? 작게 잘랐다고 엄청 쿠사리를 주는데. 에이... 뭐 보니까 그저 왕건이도 좀 있더만. 에? 그거 한우냐? 왕건이들도 좀 있는데 왕건이들 위주로 드시면 되지. 아니면 그냥 젓가락으로 두 개 그냥 딱 붙여가지고 드시면 되지. 두 점, 세 점 먹으면 될 것 같다가 별걸 갖다가 다 인터넷에 올리는 세상이네. 참. 저번에 제가 약간 더빙하면서 뭐 다뤄드렸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좀 갖고 와봐. 변호사 썰 만화. 좀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줘 봐봐. 코트의 더빙 극장입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뭐야, 우리 카페 대문 바뀌었어? 야, 이게 너무 얼굴이 좀 주영훈 아저씨처럼 나왔는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다. 오케이. 내 프로필도 바뀌었어? 오케이. 자, 코트의 더빙 극장입니다.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 연애 중독. 자,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예, 이혼의 어떤 귀책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이혼 사유 중에 1등인 바람입니다. 바람. 예.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오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람과 외도일 것이다. 맞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바람 피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혼연구원 김 박사. 보통 오픈 카톡이나 만남 앱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확률로 쉽게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라고 하죠. 나는 이를 관계 중독이라고 부른다. 연애 중독. 다시 말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들. 바람 자체의 스릴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은 아니 대체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연애 상대가 생기는 걸까? 이것도 능력일세 하고 느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아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휴대폰과 불박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야. 아니 이 옆에 내가 저기요 저 남편인데요. 아, 유부녀랑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에? 네? 아, 저 걔 돌싱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이혼 3년 됐다던데. 아, 그리고 저 걔가 바람피어서 이미 2달 전에 헤어졌어요. 지금 헤어진 사이라니까요.
바람이요? 아, 근데 남편이시라고요? 전 남편이세요? 네?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전전상간남, 전상간남, 현상간남까지 무려 3명의 외도 상대방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이 어디 쉽던 일인가 어린 자녀를 생각해 남편은 흐린 눈을 하며 아내를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 일로 앉아봐. 아, 왜 그래? 여기 합의서에 써. 다시는 바람 안 피겠다고 합의서 쓰라고. 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상간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안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그런데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 달 후 아이들 안전용 홈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던 남편, 와이프의 통화 내용을 듣습니다. 아, 이번에 나이트에서 만난 걔 있잖아. 나이트? 무슨 나이트?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보았습니다. 네 번째 상간남이 등장했습니다. 아, 진짜 한 달 만에 또 걸리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 없이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합의서 작성하러 오셨던, 네, 저 이번에 진짜 이혼해야 되겠어요. 반드시요. 그때까지도 우린 네 번째 상간남이 마지막일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기요, 그 담당 변호사님 좀 바꿔주실래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 저 걔랑 안 사귀었거든요. 그리고 용서한다 해놓고 왜 딴소리예요, 이제 와서? 얼마 뒤 남편은 아내에게 소장을 보냈고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매우 화를 냈다. 나는 벙질 수밖에 없었다. 소장을 안 읽으셨나. 그렇게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아이들이 어려서 조정기일로 회부했다. 진짜 저한테 이혼할 거냐고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덮고 넘어가자고 자기가 또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건가요? 남편은 대답 대신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제가 또 용서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변호사님, 이것 좀 보실래요? 사랑하는 땡땡에게.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한 달 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아니다, 남자한테 받은 편지군요. 사랑하는 땡땡에게.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한 달 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 와중에 또 만난 거야? 소송 중인 기점이었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이런 편지나 받는 이 여자가, 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젠 진짜 이혼을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에는 안 들키려고 했는지 철 지나서 드라이에 둔 딸아이 패딩 사이에 숨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딸아이가 봤어요. 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제 와이프는 병이에요, 병. 다섯 번째 상간남을 들킨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조정 내내 나를 있는 힘껏 노려보았다. 그쪽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도 그는 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바람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희 아이들 생각 안 하세요?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꼭 이렇게 법대로 해가지고 가정을 깨야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제가요? 너무나도 당당한 항의에 순간 죄송하다고 할 뻔했다. 그러나 증거는 빼박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게 되었다. 이혼 조정이 되던 날 아내는 바로 집을 나갔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
이 사건은 최단기간 내 최다 상간자가 등장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내 변호사 인생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되었던 사건이었다. 외도가 가벼운 유희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그는 아이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없었던 것일까? 아마 연애할 때도 흐린 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그 싹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개가 천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 예. 팔자가 타고나나 봐, 저런 게. 남자 없이 못 살고 여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순간에도 그냥 흐린 눈 했겠지. 부부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느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네, 코트 형은 바람 핀 적 없나요? 저 있어요. 예, 네. 저는 좀 많이 폈어요. 폈는데 아 더덥더라고요. 그런 행동과 그런 철없던 시기에 아주 그 치기어린 어떤 그 행동들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예. 그니까 저도 저 잘난 줄 알고 막 만났죠. 예.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만났는데 그게 진짜로 저를 너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더라고요. 예. 굉장히 부지런해지죠. 바람을 피게 되면은. 맞아요.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예. 바람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봤던 딱 옷인데 랄프 글을 좀 그때 못 봤던 것들 조금 더 예, 해드리고 그러고 오슈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이게 나만 회색으로 보이는 거야? 뭐야? 클릭을 하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글이 거의 없는데? 저를 클릭을 한 다음에 다 봤던 것처럼 나와버리네? 이게 검색이라 그러니 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을 해갖고 네, 쓴 게시글을 보십시오. 확인. 오케이. 이제 나오네. 오케이. 그리고 좀 이거 좀 정정을 그 해야 되겠어요. 예. 이거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시청역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9분의 피해자분들 중에서 뭐 그 분들 이제 분향소처럼 이렇게 시민분들의 이 애도의 물결이 있던 그 장소에 비하문을 썼던 사람이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서 여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인 것처럼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정정을 하긴 해야겠어요. 뭐냐면 어디 있죠? 그 자료가? 이거구나. 발씨 해명. 맞습니다. 타임라인이 안 나오네. 제가 좀 그때도 막 정말 치에 떨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 되게
여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였더라고요. 네, 남자였었고요. 그 내용부는 그렇습니다. 그 저 그 자료를 좀 줘볼래요? 네. 정정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풀영상에서도 형님 저거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밝혀졌던데요.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총 3개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쪽지 이렇게 남겨놓은 거 그것만 링크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랄프야. 이 참사 현장의 희생자 비하 2에 글을 적고 간 40대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 그 이거는 여자라고 하지 않았었고 내가 봤던 거는 이제 그 20대 남성이 썼던 글인데요. 그거 좀 갖고 와 봐봐. 짤이라도. 아, 그래, 구글링이라도 찾아봐. 이 40대 남성은 자동차는 흉기, 과실은 법규 위반 없을 때, 악덕은행 종업원이 죽어서 호들갑더냐? 그 정글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짓밟고 합격, 승진했지만 결국 더 힘센 고철 괴물에게 다이. 조롱성이죠. 이게 좀 이 은행원분들이 회식 중에 담타하려고 잠깐 나오셔서 흡연하시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40대 남성했다는 게 참 이 믿겨지지가 않고 또 하나는 그때 너무 혐 차올라 갖고 제가 막 예, 이제 이겁니다 이거. 예.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분 사망자분들의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토마토 주스라고 표현하고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 이런 이 조롱성의 이 내용들이 저는 진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초에서도 이런 걸로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성의 의미를 담아서 남혐을 하는 그 집단에 그런 무슨 뭐 볼링절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볼링핀에 비유해가지고 굉장히 좀 천박하고 역겹고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예, 내용으로 예, 여초에서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여자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20대 남자였다고 합니다. 20대 남자였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뱀인지 뭔지. 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럼 저기 고소인은 유족이 되는 걸까요?
사자 명예훼손죄.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껌무위키에 의하면 처벌에 대한 법령이 아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군요. 예.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뭐 강력한 어떤 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죠. 남자가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씁쓸하죠? 네. 씁쓸하고. 근데 뭐, 그 남녀를 막론하고, 이, 다 뭔가 좀 이 혐오에 물든 사회에 있는, 좀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좀 저런 것들도 다룰 때 제가 좀 더, 예, 좀 평정심을 찾고, 중점, 좀 중심적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립적으로 좀 다룰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아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0년 전에 동창이 나에게 나대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조회수가 상당하네. 24만 달이. 예. 씻고 자려고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요. 제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20살 때부터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4, 5년간 스트리머 게임 방송을 했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방송을 하니까 저를 좋아해주는 고정 팬들이 소소하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학고 스트리머입니다. 인스타 같은 SNS는 원래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팬분이 인스타 계정 만들어서 이런저런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런저런 사진과 스토리 글을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난 오늘 인스타 DM으로 메시지가 오더군요. 프사도 없고 팔로워 팔로잉 수가 0이었어요. 이게 그 비공개 계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될까? DM 캡처보단 메시지 내용 그대로 공개할게요. 야, 너 땡땡 중 윤태훈 맞지? 너 영화 중 윤태훈 맞지? 네 중학교 때 개찐따였잖아. 찐따였으면서 뭔 방송? 개웃기네. 야, 태훈아, 나대지 좀 마. 이렇게 온 상태고요. 일단 대꾸하기도 싫어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업계에 일어나는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 이름과 중학교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반 애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 20대 중반에 이제 몇 년 뒤면 30인데 사회생활하는 나이에 지적 수준이 사춘기 때 머무를 법한 수준의 메시지를 받았네요. 저를 어찌 알았는지 뭐 또 저 친구는 제가 스트리머 방송한다고 친구들과 동창들에게 소문낼 듯 하네요. 중학교 때 장기자랑 같은 것만 안 나갔을 뿐 찐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분은 좀 약간 약한 찐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여행 때마다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예,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 시간에 태훈아 너 그거 잘하잖아. 그거 개다리춤 잘하잖아 태훈아. 야 나가봐 태훈아. 여기 혹시 용기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 씨발아. 야 태훈 손 들어 개새끼야.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개다리춤을 췄던 기억이 나네요. 분위기는 싸해졌고 예. 여자애들은
이거 또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뭐야 윤태훈 뿌엥. 감동 실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 수학여행과 이 저 하나 또 있잖아. 뭐지? 그 조교들한테 가갖고 하는 거. 수련회. 수련회 때 모든 그 장기자랑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었어요. 예. 버스 맨 앞자리 선생님 바로 옆자리였고요. 예, 선생님이 그 바깥쪽 아니 안쪽 그리고 제가 이제 창문 쪽에 앉았었고 저는 이제 여름철에는 선풍기 바로 밑에 앉았어요. 바람이 오지 않는 무풍자리 무풍석이라고 있어요. 예,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지금은 에어컨이 다 있는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한여름에 예. 가장 햇빛 잘 들어오면서 햇빛은 막을 수 있었어. 그래도 왜냐면은 그 기둥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풍기 바로 밑자리에 앉아서 예, 열심히 학업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 아니 이게 실화라고? 축구 시간엔 전 언제나 운동장 한 중간에 앉아서 몸을 아르마딜로 마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이었어요. 예. 공인구. 바로 피보노바가 저였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스트리밍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취미가 돼가지고 소소하게 이렇게 방송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DM으로 찌질하게 본인인 것도 안 밝히고 야 너 윤태훈 맞지? 너 중학교 때 찐따였는데 뭔 방송을 한다고 깝싸냐?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 이런 내용으로 왔다고 해요. 네. 이 정도는 약과야.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예, 그때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제 담당 일진 친구들이 손수 글을 남겨줬어요. 마치 저인 척하고 나 영화 중 일장 윤태훈이다 라고 폰트 크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성악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들 알아서 잘 조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신입생 처음에 이제 우리 OT 때 이제 다 음악가들 다 모였는데 갑자기 덩치 큰 성악과 선배가 딱 3학년 선배가 딱 오더니 윤태훈이 누구야? 아, 예, 전데요. 니 좀 치냐? 어디요? 저 영화중학교? 아, 예. 야, 니 기백이 좋다잉. 제법인데? 뭔 깡덕으로 그렇게 신입생 커뮤니티 글에다 그러고 글을 썼냐? 그거 제가 쓴 거 아닌데요. 아, 그래야. 네가 쓴 거 아니야? 그래, 알았다. 들어가 봐라. 하는데 뭔가 그때부터 이제 찍혔죠, 저는. 예. 진짜 싫어요, 이거는. 이거 진짜 싫어야. 진짜 싫어. 괜히 애들이 날 피해 다니는 거야. 나는 찐따인데. 예. 나는 주먹질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였는데 괜히 피해 다니더라고. 야, 윤태훈이 누구야? 윤태훈이 누구야? 약간 좀 그 웹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 뭐 공포의 전학생인가? 폭풍의 전학생. 폭풍의 전학생님 마냥 그랬었어.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친구들이 선물을 해준 거죠. 예. 개놈의 새끼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잠깐, 부금이 왜 저렇게 이렇게 나오냐? 오케이. 택시기사한테 두부 심부름 시킨 K고딩.
아, 택시기사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택배기사에게 심부름 시킨 고등학생. 뭔 일이냐면 가족들끼리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자기 차례가 왔대요. 그래서 마침 택배 아저씨가 오신다길래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예, 기사님 오시는 김에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실래요? 개념 밥 말아 처먹었네. 마침 택배 아저씨가 오신다길래 전화로 죄송한데 두부 한 번만 사다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초 정적 뒤 뭐라고요? 아니,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 저희 택배만 배달합니다. 예.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목소리도 좀 어린 것 같고 하니까 택배기사님께서 벨을 한번 누르시고 현관으로 불러냅니다.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 본인이에요? 아, 네. 학생, 나도 자식 있어. 응? 네? 나도 자식 있다고. 학생만한. 그러면 안 돼. 어?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건데 저녁 준비하는데 너무 정신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모르는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글이나 쓰고 있네. 발상 자체가 15분이나 혼내준 거에 감사해라. 남한테 상처 준 건 왜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두부 한 모만 사다 주세요. 이거는 돈을 많이 주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돈을 많이 드려도, 아저씨 죄송한데 5만원짜리 한 장 5만원짜리 드릴 테니까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뭔가 좀 기분 나쁘지 않아? 바로 콜을 한다고요? 아, 네. 어디 뭐 풀몬으로 사다 드릴까요? 에라이, 자존심도 없는 님들아. 10,000원 해드릴게요. 10,000원이면 될 것 같아, 나는. 10,000원에 심부름 시킨다. 바로 난, 바로 마트도 바로 가까이 있고. 아파트 앞에 마트 없는 데가 어딨어. 바로 사다 주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돈을 안 지어줘서 그렇다. 그거는 진짜 택배기사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저거는 넘어갑시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못했던 것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되게 안 한 게 많아 지금. 시기를 떠나서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딱 오슈 여기까지만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끝.